안녕하십니까. 날씨온 김아린입니다.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의 1개월 날씨 정보입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은 1958년 청소년 적십자단원들이 현직의 선생님과 퇴직하신 선생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오늘의 스승의 날의 전신인 음사의 날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순수했던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50년 전의 스승의 날.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개월간의 날씨입니다. 4월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고요. 강한 일사와 따뜻한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4월 하순으로 넘어가면 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강한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상순에는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4일에는 제주와 남서부 지방에, 8일에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전망입니다. 5월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겠고요. 기온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6월 상순에는 주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6월 중순으로 들어서면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고요. 6월 상순에는 더울 때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